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A마이너 펜타토닉 가로 이동을 이용한 간단한 릭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릭은요, 아주 유명한 A마이너 펜타토닉의 가로 이동 패턴을 응용한 것인데요. 자, 요거. 그죠?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요거, 그죠? 아주 유명한 5번 폼에서 1번 폼으로 왔다가 다시 2번 폼에서 끝나는 자, 패턴인데요. 자, 이 패턴을 응용한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 라, 도, 레, 미. 그죠? 일단, 솔, 라, 도, 레, 미에서 슬라이딩 가는 거예요. 솔, 라, 도, 레, 미. 그리고 다시 4번 줄 5플랫 솔입니다. 솔, 라, 도, 레, 미 슬라이딩이잖아요. 네. 그리고, 솔, 라, 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 패턴 충분히 연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오늘 할 릭은요, 여기, 라까지는 가지 않고, 자, A 마이너 펜타토닉, 그죠? 까지만 가십니다. 그리고 A 메이저 펜타토닉을 붙여 넣을 거예요. 그죠? 라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사이에 A 메이저 펜타가 예, 들어가는. 그러면 A 메이저 코드를 잡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우리 메이저 펜타토닉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 5플랫이죠? 7플랫. 5, 7, 그리고 4, 7입니다. 그죠? 그래서 1, 3, 손가락 번호로 1, 4, 1, 4, 1, 3, 1, 2, 1, 2. 그죠? 이게 A 메이저 펜타토닉인데요. 우리 여기서 3번 줄 6플랫, 요거랑 2번 줄 5플랫, 1번 줄 5플랫을 그죠? 이런 식으로 조인트로 손가락 1번으로 그죠? 5번 플랫 1, 2번 줄을 잡아 놓으시고 그죠? 이렇게 그죠? 온 거예요. 그죠? 붙여 보면요. 그죠? 근데 3연음으로 칠 거예요. 3연음으로. 자, 3연음으로 치시는데 자, 첫 번째 비트를 예, 생략할 거예요. 쉬워줍니다. 그래서 읏, 그죠? 읏,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첫 비트 쉬워주시면서 읏,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시겠죠? 읏,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하고 8플랫 솔에서 슬라이딩 하시면 돼요. 라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메이저 펜타토닉 섞어 주시면서 둘, 셋, 넷, 그죠? 네 박자인데요. 4비트로 네 번 칩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쿼터 밴딩은 예, 4분의 1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초킹했다라는, 밴딩했다라는 느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밴딩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4분의 1 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4분의 1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릭인데요. 자, 요것은 뭐 A 마이너 펜타의 3번 폼이죠. 3번 폼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죠? 여기다가 메이저 펜타가 또 섞였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묘한데요. 보시면
자, 요게 메이저음이거든요. 8샵인데, 자, 11플랫입니다. 3번 줄, 그리고 2번 줄, 저 라가 되겠죠. 10번 플랫. 그래서. 자, 그리고 1번 줄 밴딩을 하는데요. 자, 풀 밴딩 하면 되겠죠. 자, 풀 밴딩 하게 되면 8샵이 되잖아요. 8샵도 메이저 펜타의 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3번 폼으로 돌아온 거예요. 되겠죠? 자, A 메이저 펜타에는요, 라, 시, 도, 샵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가 없어요. 이 도는 A 마이너 펜타, 라, 도, 레, 미, 솔. 그죠? 그리고 파는, 마이너 펜타에 있고요. 8샵은 메이저 펜타에 있죠. 그래서 지금 8샵과 도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메이저와 마이너가 섞였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한번 쭉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